어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한해 큰 화제를 모았죠.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만수르보다 재산이 10배 넘게 많다는 빈살만 왕세자. 무려 2,700조 원의 천문학적 자산을 가진 걸로 추정되고 비공식적 세계 최고의 부호이자 사우디의 실질적 지배자로도 알려졌어요. 앞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묵는 숙소와 가격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서울시 소공동에 있는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는데 이 객실의 하루 숙박료 2,200만 원이라고 해요. 또 같이 오는 일행을 위해 방한 2주 전부터 이 호텔에서 객실을 400개 넘게 빌린 것으로도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자 우리나라 주요 재벌들이 총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은 잇따라 빈살만 왕세자가 묵는 호텔 안으로 들어갔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총수들은 왕세자를 만나기 전엔 호텔에서 즉석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대주주인 한 기업은 사옥에 대형 현수막을 걸기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매체 SPA는 빈살만 왕세자와 국내 재계 총수들과의 회담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얼마 전 이란 테헤란의 한 지하철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고개를 숙인 채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뛰어가다 뒤엉켜 넘어지는 아찔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외신에 따르면 이란 경찰이 지하철역에서 시민을 향해 총기를 발포했고요. 이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열차 밖에서 창문을 통해 촬영된 또 다른 영상에선 경찰이 객실을 옮겨다니며 히잡을 쓰지 않은 녀석을 경찰봉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반정부 시위대가 지하철역에서 노래를 부르고 머리를 감싸는 스카프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어요. 가디언은 이 같은 영상들을 소개하며 이란의 지하철역과 열차는 시민에게 폭력을 가하고 여성을 감시하는 장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란에서 히잡 반정부 시위가 석 달째 계속되고 있죠.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무력 진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 인권단체는 이번 시위 과정에서 15,000명이 체포되고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지만요. 이란 당국은 현재 이 같은 통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을 주말 보내시고요. 일삼의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